날라다니는 제비, 꽃제비. 꽃제비?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사주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여자로 따지면 약간 기생의 그런 사주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인물 풀이 시간을 가져 보려고 네네네. 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남성입니다. 이런 걸 방송에서 얘기도 해도 돼요? 일단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뭔지 들어볼게요, 선생님. 날라다니는 제비. 날라다니는 제비. 날라다니는 제비, 꽃제비. 꽃제비?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사주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여자로 따지면 약간 기생의 그런 사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란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음란물 같은 것들을 또안 좋아하는 그런 사주도 아닌 것 같다. 보기에는 순진하고 포부도 크고 야망도 크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질과 능력이 다 썩어야 되는 그런 해운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망신이죠. 망신살이 지금 현재 이분은 뻗쳐 있기 때문에 관제도 들어있어요. 이분은 스스로가 몸조심을 하셔야 되고 객지죠. 밖에 나가서 내가 죽은 우운도 올해는 들어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것들을 좀잘 다스리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극단적인 것을 하는 게화 때문에 그래요. 화. 사주에 화가 들어있어서 이 화를 표출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게 되면 물불 안 가려요. 그때는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거침없이 가는 분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눈이 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가 들면 아무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극단적인 거,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으니 마음을 좀 수양을 하고 단련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로 봤을 때는 주변에 여자가 계속 끌어야 되는 이분 자체는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 자체는 혼자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냥 연애만 하셔야 되고 애인만 두셔야 되지. 이분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수예요. 사실 이분 제가 지금 발표 드릴게요. 네, 누구예요? 그 우리 이혼에서 방송을 하셨던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석 씨였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면 운세가 좀 펼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여자를 안 만나면 돼요. 이분 본질은 바람둥이 기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로 인해서 이 사주를 덮어버려요.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주는 죽어버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라든지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바꿔버리는 거는 상대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아닌 여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사주가 바뀌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여자가 근접을 하면 그래요.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참, 이분의 사주를 보면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는데 간혹 저희 손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자로 인해서 남자 사주가 망쳐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조심하고 두들겨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역시 오늘 선생님 새로운 컨텐츠였죠. 선생님 기대했던 컨텐츠, 네. 궁금했던 컨텐츠였고요. 다음에도 사람들이 좀 알만한 신선하고 재밌고 궁금해할 만한 이런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